천권. 천권은 만물의 근본이며 우주 그 자체이기도 한 하늘이 가진 대능력을 의미하며 그 무한한 능력은 창조, 변화와 완성을 나타낸다. 사람이 대능력을 무서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생겨서 으뜸가는 지상의 모양이나 뜻에는 하늘의 이름을 붙였다. 새로운 동작은 날개펴기, 밤주먹 소숨 지르기, 휘둘러 막기, 휘둘러 잡아당기기, 금강 옆지르기, 태산밀기 등이고 보법으로 잦은 발이 나오며 동작의 특징은 움직임이 큰 동작과 팔 동작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어 천곤의 큰 사상을 담았다. 품새에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사람과 하늘의 뜻에 의한 사람, 그리고 하늘로부터 힘을 받은 사람과 하늘을 받드는 사람인 하늘사람이란 뜻과 하늘과 사람이란 뜻을 함께 지니고 있다. 정면을 바라보며 모아서기 겹손 준비서기로 선다. 두 다리 제자리 모아서기 날개펴기를 하고 왼발을 뒤로 물러디뎌 오른 범서기 소숨 지르기를 한다. 이때 소숨 지르기는 소숨 주먹을 장골릉에서 손등이 위로 가게 하여 젖혀 지르는데 범서기로 딛는 순간 손 동작도 이루어져야 한다. 발을 앞으로 내디뎌 오른 앞굽이 한 손날 비틀어 맞기를 한다. 왼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왼손을 감아 잡아 끌면서 왼 앞굽이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
이때 앞구비 자세에서 허리를 틀어 손날 몸통 바깥 맞기를 한 후 당겨 지를 때 서서히 힘주어 지른다. 왼 앞구비 한 손날 비틀어 맞기를 하고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오른손을 감아 잡아 끌면서 오른 앞구비 몸통 바로 지르기를 한다. 오른 앞구비 한 손날 비틀어 맞기를 하고 왼손을 감아 잡아 끌면서 왼발을 옆차고 내디뎌 왼 앞구비 아래 맞기를 한 다음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뎌 오른 앞구비 몸통 반대 지르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돌아 오른 뒷구비 안팔목 몸통 거들어 바깥 맞기를 하고 왼 팔목으로 제쳐내며 오른 뒷구비 몸통 지르기를 한다. 이때 상대의 팔로 인해 자신의 팔목이 막혀 있을 때 팔목을 머리 위로 축혀 올려 원을 그리며 제쳐낸 다음 허리로 끌었다가 지르기를 한다. 왼팔로 젖혀내며 잡아 끌면서 오른발을 내디뎌 왼 뒷구비 몸통 지르기를 한다. 오른발을 옮겨 뒤로 돌아 왼 뒷구비 안팔목 몸통 거들어 바깥 맞기를 하고 오른 팔목을 제쳐내며 왼 뒷구비 몸통 지르기를 한다. 거들어 맞기를 할 때 왼 손등은 아래로 향하게 한다. 오른 팔목을 높여 돌려 제쳐 잡아 끌며 왼발을 내디뎌 오른 뒷구비 몸통 지르기를 한다. 왼발을 옮겨 돌아 왼 앞구비 안팔목 몸통 비틀어 맞기를 하고 이어 몸통 반대 지르기를 한 다음 오른발을 앞차고 내디뎌 오른 앞구비 몸통 반대 지르기를 한다. 오른발을 끌어 왼 뒷구비 손날 아래 맞기를 한 후 잦은 발로 몸을 옮기면서 왼 뒷구비 오른 안팔목 바깥 맞기에 이어 아래 거들어 맞기를 한다. 이때 잦은 발이란 앞발이 나가면 뒷발을 앞발 뒤꿈치 뒤에 놓고 앞발이 다시 앞으로 나가는 발놀림을 말하는데 발 간격을 작게 하여 자주 움직이며 참새 걷듯이 한다. 오른발을 미끄러지듯 약간 내디디며 주춤서기 자세로 금강 옆지르기를 한다. 뒷방향으로 몸을 공중으로 띄워 왼쪽으로 돌며 표적 차고 내려디디어 주춤서기 자세로 금강 옆지르기를 한다. 두 다리를 제자리에 두고 정면을 바라보며 오른 뒷구비 손날 외산틀 맞기를 하고 방향을 바꿔 뒷방향을 바라보며 왼 뒷구비 손날 외산틀 맞기를 한다. 왼발을 끌어 모아서기 했다가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뎌 오른 범서기 태산밀기를 한다. 다시 오른발을 끌어들여 모아서기 하고 몸을 세우면서 두 팔로 원을 그렸다가 왼발을 앞으로 내밀며 왼 범서기 태산밀기를 한다. 태산밀기를 할 때는 범서기로 서고 손은 바탕손 형태로 가슴 앞에서 인중과 단전 쪽으로 서서히 밀어준다. 이때 나간 발쪽 손은 아래로 뒷발쪽 손은 위로 가게 한다. 오른발은 제자리에 두고 왼발을 끌어 정면을 바라보며 모아서기 겹순 준비서기로 선다. 천곤의 응용 동작 A 소숨 지르기. 상대의 두 팔을 헤쳐내며 두 소숨 주먹으로 치지른다. 천곤의 응용 동작 B 오른 안팔목 몸통 맞고 거들어 아래 맞기. 상대가 지르기로 공격할 때
안팔목으로 몸통을 막고 거들어 아래 맞기를 한다.